자, 학교를 가기 위해서, 직장에 가기 위해서, 놀러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. 자,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음악이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. 그때 이어폰을 꺼내게 되는데 99.99% 엉켜 있습니다. 인정? 인정.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 이들은 주머니 속에 이어폰을 꼬이게 만드는 요정이 있거나 외계인의 음모 또는 우주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. 구석의 소리죠.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이어폰 줄이 엉키는 것은 물리학에서 매듭 이론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. 2007년 물리학자 더글러스 스미스와 그의 학부생인 도리안 레이무가 공동으로 쓴 논문 하나가 발표되었는데 끈의 길이와 상자의 크기를 달리해서 일정 속도로 흔들었을 때 얼마나 줄이 꼬이는지 실험한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누르고 갑시다. 실험은 줄의 길이를 1m 미만에서 6m까지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. 길이가 짧을수록 덜 꼬이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꼬였는데 줄의 길이가 3m를 넘어가면 꼬이는 확률이 약 50%로 비슷했습니다. 이어폰의 평균 길이가 1에서 2m 사이이기 때문에 약 30에서 50%의 확률로 줄이 꼬입니다. 그런데 왜 우리가 꺼낼 때는 100% 이어폰 줄이 꼬여 있는 것일까요? 연구진들은 논문에서 이어폰이 꼬이게 되는 원리도 보여줍니다. 이어폰은 양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려 있을 때 흔들리면 한쪽 끝이 옆에 있는 줄과 줄 사이로 엮이게 되고 또 흔들리면 더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해결책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. 바로 이 이어폰 양쪽 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. 클립으로 연결을 하든 밴드로 연결을 하든 양쪽 끝을 연결하면 엉킬 일이 없겠죠. 어쩌면 애플이나 삼성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어폰 줄 꼬임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주는 배려가 아닐까요?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폰 꼬임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합니다.